그리고 한 가지는 그게 강이 미식대 강만 쓴 게 아니고 미조리 강이라든지 류브란데 강 언니 이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콜롬비아 강이라든지 멕시코만 쪽으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 콜로라도 강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을 받죠. 콜로라도 강에서 이런 거 상식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제 역사지리를 그만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간추린 역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페이지에 밑에 간추린 미국 역사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음 뭐 어느 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실 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다만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이루고 뻗치고 있는 산줄기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그리고 가장 그 험난한 이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맥이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로키. 로키 산맥. 캐나다 쪽으로 가요. 로키. 이렇게. 아주 그 길기도 하더니와 흙도 굉장히 넓죠. 가장 광대한 산맥, 산줄기. 로키 산맥. 그리고 여기에 산맥은 산맥인데, 좀 점잖아 예, 좀 산줄기가 하나 있어요. 동쪽에 이거는 에팔라치아 에팔라치아 그리고 대륙 횡단을 하다 보면 그냥 핸들 여기다 묶어놓고 하늘이 달리는 길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왜냐? 끝없는 산이 태양이 되기 때문에 후리를 타고 가도 핸들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광대한 태양이 펼쳐 있어요. 여기를 가리켜서 중앙 대평원이라고 중앙 대평원 가운데 이 중앙 지역의 대평양 지대다. 그래가지고 여기 소위 그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미시구장이 흘러오는데요. 물론 지구가 여기 있어요. 미조리강이라든지 미조리 쪽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조리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그 지류가 전부 미시피강 이 본류이기 때문에 미시피강이 미시피강으로 전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